Oh, sure.
이야기하면 거의 아마 신앙생활 몇 년 정도 하신 분들은 최소한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들으신다면 더 이상 더해도 아닙니다. 노아는 노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최초에 하나님이 지으셨던 아담과 하와의 사건 이후에 모든 인류를 향해서 아무리 선하고 나는 깨끗해, 난 양심으로 살아서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 선하게 살면, 착하게 살면 아마 저 사람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하면서 저 사람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단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죄를 지어요. 거짓말을 시킨 적도 없는데 거짓말합니다. 도둑질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짜증을 내고 혈기를 내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타고난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척해도 결국은 그 죄성은 본질은 바꿀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소개되는 노아라는 사람은 대단히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성경은 이 시대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6장 5절에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셨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6장 6절에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마음에 근심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하는, 그분은 죄를 모르신 분입니다. 항상 거룩하시고 깨끗하고 순결하신 분이 이 죄라는 것을 볼 때에 소스라치게 놀라실 만큼 이 사탄 마귀는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있다고 했는데 이 마귀가 끝없이 끝없이 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신종 범죄는 지금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을 초월해버립니다. 이때 성경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노아 시대가 다 타락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아가 똑똑하니까, 노아가 착한 일 했으니까, 노아가 깨끗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까? 이것이 오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무엇이 잘해서, 노아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이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이 신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3장 7절 말씀과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분들이, 믿음 안에 있는 분들이 다 들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셨는데, 이 자리는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또 안수집사님, 장로님, 또 여러 교회 안에 직분을 다 맡고 계십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각 교회의 직분을 여러분에게 맡기셨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종을 통해서 무슨 일을 시키세요? 모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 모세가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면 너는 아론에게 제사장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종 세우시는 것도 모세를 통해서 직접 이렇게 세우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성경 말씀은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하나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교회 직분 주신 것 하나님 선물이에요. 그거 아무나 못 받는 겁니다. 근데 교회 직분은 아무나 받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이 땅에서는 교회 안의 직분은 봉사직인데, 이 봉사일을 하면은 어떤 대가를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주시냐?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주님을 위한 수고는 반드시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는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예물을 드렸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봉사를 해서 이거 잘하는 것 하나도 없는 것이, 나는 이 정도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한테 이렇게 하셔야죠, 이런 오만 불순한 생각 가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 무서운 교만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24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하세요. 값없이, 크게 하세요. 값없이 구원을 받았고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의로워진 것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믿으니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이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구유에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목자들밖에 없었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그 이후에 왔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아무도 반겨주는 곳이 없어서 가축을 위해서 태어나셔야 했으며, 그래서 여관 주인까지도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이곳에서 태어나실 때 예루살렘에 있는 왕도 귀족도 신하도 부귀영화 누린 사람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스스로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우연히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불변의 원칙이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구원하시고 누구든지 택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사람만 택하시느냐?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택하세요. 이것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땅의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셔야 돼요.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롯의 처와 같이 불심판 내리는 곳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그런 완전하게 지금 가족들이 가 있는 그 굴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중도에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되죠. 오늘 이 시대에 롯의 처와 같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 나와 있어도 계속 세상을 돌아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소돔이 유황불로 태워지듯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오늘 이 노아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 은혜로 이 사람은 세상에 타락한 그 시대에 노아를 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노아와 같이 나는 실수가 많고 나는 죄를 많이 지었고 내 모습을 내가 보아도 참 추하고 더럽고 날마다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세상 속에 하루가 지나고 나면 또 죄 지었구나. 나도 모르게 알고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죄 지은 때가 있고 내가 감각도 없이 죄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노아가 선택받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성경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사건들이 우리가 들을 때에 노아의 이야기다 아니에요. 노아 이야기를 하려고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다. 누구 이야기 하시려고? 예수님 이야기 하려고. 그 전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단순하게 노아 이야기로 읽고 끝났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볼 때마다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가 보여야 돼요. 그 속에서 그러면 그 예수님의 가장 결정적인 최고의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내 죄값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럼 항상 십자가 이야기, 예수 이야기, 성령님의 이야기, 오늘 이러한 우리가 항상 늘 이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 모여가지고 세상 잡단 이야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판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밖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온갖 범죄가 상상 못하는 범죄가 득식을 거립니다. 그러나 최소한 세상 속에 있는 교회만은 하나님 집에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시달릴 대로 시달려버렸습니다. 온갖 죄투성이로 어디로 와야 됩니까? 주님 몸된 성전에 와야 되는데 요한복음 2장 21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성전은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뭘 하시려고요? 쉬게 해주시기 위해서.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은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분은 우리 예수님은 근본 그분이 하나님 본체세요.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오면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성경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에 오면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늘 교회 와서 갈등을 해요.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날아갈 듯이 기뻐야 되는데 오히려 무거운 바위덩어리 같은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내리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또 돌아갑니다.
이것은 정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안식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안식처가 교회예요. 교회가 가고 싶어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어요. 예배를 더 사모합니다. 이분은 정말 그분에게 안식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가기 싫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최소한 주의 몸된 성전을 찾아오신 것은 정말 여러분에게 안식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일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노아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 노아 사건 속에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냐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6절에 오늘 성경 기록되어 있는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수천 년 후에 모세 시대부터 예수님 오신 시대까지는 역사의 거리가 약 1500년입니다. 그런데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실 사역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내용을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노아는 흠이 많고 왜 흠이 많은지 아세요? 노아가 나중에 포도주 마시고 취해서 하체 벗었는데 세상에서 전 성경에 자기 친손자를 저주한 할아버지는 노아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분명 의인은 아닙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즉 우리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모래알 같은 이 세상에 현재 생존하는 70억 인구 가운데 어떻게 내가 무슨 복을 받았길래 내가 이 세상에 수많은 섬기는 우상 신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참 진리가 되시는 오직 한 분 되시는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이 은혜를 받았을까? 이것은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영광 돌립시다. 분명히 이 자리는 찢겨버린 사람들,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 점점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몸은 망가져서 온몸이 종합병원같이 그냥 몸이 쑤시고 아프고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택함 받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질병은 와요. 여러분 내가 가난하게 살고 부자로 사는 이것이 예수 믿고 사는 신앙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건 다 일상생활이고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비 내리면 비 맞아요. 바람 불면 바람을 내가 맞아야 됩니다. 질병이 오면 질병도 다 만나요. 사업 잘 될 수 있고 못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는 이 땅에 그래서 바울의 고백같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종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 말씀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말하면 그분만 종격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내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 주님만 존귀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 같은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데 노아 여덟 식구가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이상한 장면이 소개됩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 쭉 이어지면서 노아 이야기가 나온 전체 내용 중에 너 이렇게 부르세요. 이 노아 한 사람만 계속 지칭합니다. 너. 그 가족들에 대한 대화가 말씀이 없고 너 때문에 이 너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너라는 이 의미가 뭘까요?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적으로 뭘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과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나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의 죄를 말합니다.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죄는 이 원죄는 계속 흘러내려옵니다. 이 죄성을 가지고 다 태어나는데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되리라만은 계속 진행형이에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죄인인데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 치러버리셨으니 그 한 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다 구원을 받아요. 다 죄사함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가 성경에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너무나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은 요한 1서 1장 7절에 따라하세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크게 하세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실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러면 나는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자리에 없었는데 아닙니다. 믿음으로 내가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흘리신 피는 나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너라는 이 한 가지 단어는 바로 노아 한 사람을 보시고 가족 구원하시듯이 우리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사도행전 4장 12절에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분 통하지 않으면 그분이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 길을 통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내가 아니면 우리 아버지한테 갈 자 없어. 하나님은 천국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교회 일을 하시다가도 남보다 더 큰 일을 하셨고 훌륭한 일을 하셨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것을 내가 한 것 같이 내가 대단한 것 같이 이렇게 자랑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험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큰 일을 하면 변은 이걸수록 고개가 수그러지듯이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알곡 성도가 될수록 자꾸 수그러지는 겸손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그래서 이 물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는 성령을 의미하는데 내가 성령을 받으면 자꾸 낮은 자리로 가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내게 쏟아지는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또 내용은 이 노아 시대에 배들이 많았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 수많은 많은 나라에 그들은 다 배를 만들어서 이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작은 배도 있었을 것입니다. 고기 잡는 배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을 실어 나른 배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수많은 배,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 땅에는 수많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타라는 배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배 타야 돼요. 두 배도 아니에요. 배 두 개 준 적 없어요. 이거 뭘 말씀하는지 아세요? 이 방주 안에는 구원이 있죠. 우리 예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러니 예수라 말은 구원이란 뜻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연결시키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 구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하세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 지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지키세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 책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 책임지세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알아떼리 가세요. 이 알아시아 말은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곳이 이 지상에는 없어요.
우리의 거룩한 곳은 어디냐? 저 천국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거룩한 곳에 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오직 구원의 배는 한 척밖에 안 주셨는데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홍해바다 하나님 가르실 때 길 하나밖에 없어요. 길 두 개 안 주세요. 세 개도 안 주세요. 오직 구원의 길, 이 길은 진리의 길 되시는 이 길 건너가면 자유의 길이에요. 가나안 땅 걸어가는 길이에요. 천국에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드시 우리의 생명의 길은 오직 홍해바다 길도 하나듯이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 하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에게 사닥다리가 내려왔을 때 두 개가 아니에요. 길은 하나밖에 없어. 하늘과 땅 사이에 닿습니다. 여기서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요. 거기서 하늘문이 열렸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곧 구원의 길 예수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수 안에서 마음껏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시고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것은 오늘 여덟 가지 진리를 제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노아의 사건 속에는 진리가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덟 가지만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쥐어 짜면 짤수록 자꾸 엑기스가 예수만 보여요.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어 하실 때에 한 가지 이 배에 없는 것이 있어요. 따라서요. 핸들이 없다. 키가 없어요. 노를 안 줬어요. 노아가 노를 지어서 가지 않았습니다. 핸들이 없단 말이에요. 특이한 것은. 그러면 이 배가 핸들이 있어야 방향을 잡을 것 아닙니까? 노가 있어야 배가 움직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건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온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면 크게 따라하시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밤새는 무슨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모래탑 쌓듯이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도 그것이 실천이 안 돼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가 움직이느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노아가 타고 있는 이 배는 자기가 핸들 잡고 자기가 노져가지고 알아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운전대 잡으세요. 이 방주 안에 있는 이곳은 노아의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여덟 식구가 다 그 가정에 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안에 타고 있어서 나침판이 없는 시대입니다. 방향 감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천지가 물바다이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 지척을 분별 못합니다. 동쪽이 어디면 남쪽이 어딘지 모르는데 타고만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이 우리가 예수 안에만 있으면 이 사람들을 알아 데려가듯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천국으로 들어가더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가 시작되는 연도하고 날짜를 기록하고 있죠. 그때가 언제냐면 노아 600세 되던 2월 17일 날로 기록하고 있어요. 2월 17일 날. 왜 성경은 이 날짜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홍수 시작된 날.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 600세 되던 2월 17일 날 하늘과 땅이 이제 샘이 터지면서 물이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홍수가 끝나고 배가 아라랏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내다보니까 땅이 말랐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8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노아 601년 601년 2월 27일로 기록됩니다. 2월 27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왜 성경은 홍수 시작된 날 계산하고 성경에 홍수 끝났는데 601년 2월 27일 날 땅이 말랐더라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1년은 우리가 지금 현재 날짜를 얘기하면 365일입니다. 그런데 600년 2월 17일 날 홍수가 터져가지고 그 이듬 해에 2월 27일 날 홍수가 끝나고 땅이 말라버렸다면 1년 10일 노아가 여기서 계산하면 방주 안에 있었다는 계산이 나와요.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너 그럴지라도 네 그곳에 있는 것이 썩고 냄새가 나서 짐승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한 가지 기억하세요. 방주 안에 짐승도 있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뛰쳐나가면 죽어요. 냄새가 나고 복잡하고 문제가 있어도 한국 교회는 말입니다. 교회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중량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문제라니까. 이 사람들이 문제 일으키는 것이지 교회 자체는 항상 똑같아요. 주님한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한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럴지라도 부딪히면서 때로는 한 일정한 공간에 짐승 같은 자도 있고 사람도 섞여 살지만 그러나 뛰쳐나가면 안 돼. 교회 밖을 나가지 말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알아서 가더라고. 이해가 됩니까? 항상 그 생활이 계속되는 건 아니야. 어느 날인가는 끝날 때가 있어. 그리고 이곳은 답답한 곳이에요. 어두운 캄캄한 곳이야. 빛이 잘 들어오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보고 거기서 나오라 하실 때가 있더만 자유가 주어져요. 이 배를 항해하는 사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등대 불빛이에요. 그거 불빛만 보고 가면 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등대 불빛이 되어주셔서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신 것을 믿으세요? 중요한 말씀을 또 성경을 살펴보면 창세기 노아 이야기를 계속 듣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에 보면 방주문을 열어놓고 들어오라고 하셨는데 방주는 땅에서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려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열어놓을 때는 노아가 열어놨는데 문 닫을 때는 하나님 닫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방주문을 닫으시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은혜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실 때 은혜 받으세요. 그리고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니가는 닫아버려요. 누가 닫아버리시냐? 하나님이 닫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가 되면 반드시 은혜 때가 있는데 이사야 49장 8절에 은혜 때에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이 열려있을 때 내가 그래도 좀 움직일 수 있을 때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그때가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바로 오늘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노아바 같은 이런 사람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성경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4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참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고 계세요. 노아가 아랏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1년 10일 동안 방주 안에 있던 그들은 얼마나 답답했고 하루 빨리 한시라도 빨리 나가고 싶은데 창문을 열어서 보니까 땅이 말랐어요. 그러면 노아는 바로 문 열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나가요. 이 사람이 갑자기 어떤 사람이냐면
창세기 8장 16절에 하나님이 나오라 할때 나갑니다.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 이제 딱 말랐으니까 하나님 나가도 되겠죠? 그리고 나오질 않아요. 이 사람 무엇을 기다리냐?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러면 이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야 돼요. 문제 왔느냐? 기도해라.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1년 10일 동안 노아가 방주 안에 있을 때 인내했습니다. 아마 자기 자신은 하루라도 못 견뎌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인내를 말씀하실까요? 인내라는 것은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다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 위해서.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답답하고 급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시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너 인내해라. 그러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준비하는 시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계속해서 시간이 가다 보면 이 고난이 계속되다 보면 사람이 강해져 버려요. 처음에는 허약해서 막 온실 속에 화초같이 살던 사람이 갑자기 이 온실 속에 화초를 밖으로 내놓으니까 태양빛을 직접 받아버리니까 시들어져 버려요. 그런데 죽지는 않아. 그러면서 이것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해요. 우리 약한 믿음을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그리고 구비하게 하시려고. 뭘 구비하시냐? 준비하신 하나님. 구비하여 온전하게 구비해서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려고. 오늘 그래서 인내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사건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인내했습니다. 그 25년 동안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25년이 지난 100세까지 아들이 주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엄청 넘어집니다. 계속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온전한 믿음을 바로 써버려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꿈 주셨죠. 꿈 주시고 13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합니다. 그런데 종살이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저주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 주시고 곡식단들이 절하는 꿈을 주시고 17살 때에, 그리고 바로 닥쳐온 것이 형제들이 잡혀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애굽으로, 이유도 없이 이 사람은 죄 지은 것도 없어요. 그냥 끌려가서 노예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또 이 사람은 감옥으로 또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 작업이 뭐냐면 애굽의 국무총리 세우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공부만 해가지고 국무총리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산전수전 다 겪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가서 밑바닥부터 다 훑는 거예요. 애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는 정치가 집으로 들여보내시더니 거기서 가정총무 시켜가지고 정치를 배워요. 거기 드나드는 그 사람은 전부 정치가들이야. 이 사람 정치를 귀동냥으로 다 듣습니다. 그리고 또 감옥으로 또 들어가요. 감옥 들어가면 별별 사람 다 들어옵니다. 여기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애굽의 실상을 듣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두 관원장을 집어넣잖아요. 이 관원장은 권력가들인데 그 사람들한테서 감옥 안에서 또 정치를 또 배웁니다. 13년 지나고 났더니 이 사람이 국무총리 돼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꿈을 주었으니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한테는 시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련은 인내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세워버립니다. 이 바로왕 요셉 만난 적 없어요. 그런데 이 바로왕한테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계시하게 하시고 누가 해몽하느냐? 요셉이 해몽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사람 마음에 감동 주셔서 국무총리 세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은 내일 일이 지금 현재는 죽을 것 같고 질색할 것 같은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팔자 운명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예수 안에 팔자 운명 없어요. 하루아침에 바꿔질 수 있어요. 자, 오늘 인사하세요. 조금만 참아보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크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일이 가정에 행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 과거에 요셉한테 주신 이야기도 아니에요. 지금 나한테 주신 이야기.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내용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소개되는데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이제 성경에는 잣나무 그리고 역청 기름으로 만들었죠. 재료 두 가지밖에 안 주셨죠. 그러니까 잣나무에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라 그러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걸 기억하세요. 못질하면 안 돼. 나무에 못질하지 말라고. 이 나무는 성경에서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에 나무는 사람을 가리킨대. 사람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 눈뜨게 하셨을 때 너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셨더니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이나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사람을 의미한다면 교회 안에 가족 간에 못질하지 말라고, 망치질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못질하면 나무 쪼개집니다. 그러면 물이 섬에 들어가서 다 침몰해버려요. 그러면 기름은 역청은 카타로 기름인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을 하나 돼야 돼요. 그러면 심판의 물을 기름은 밀어내요. 오늘 여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에 성전 안에는 크게 하세요. 방망이 소리나 도끼 소리나 모든 철현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도끼질하지 말라고, 방망이질하지 말라니. 그리고 모든 철련장, 인간들이 만든 지식 같은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철학 얘기하지 마라. 인간 방법 얘기하지 마라. 인간의 인본주의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철련장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낼 때 뭐가 있습니까? 자기 생각이, 만든 사람의 생각이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성전 안에서는 이런 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방망이질하지 마라.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못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끼리 쪼개지지 않았어요. 서로 쪼개질 않아. 그러니까 가슴에 심장에 대못질하지 말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도끼 찍어대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 상처내려고 그래요. 상처내지 마세요. 오늘 이것이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교회끼리 난투곡을 벌이거나 찢어대거나 찍어대거나 방망이로 두들기 패는 그런 피멍들어요. 하는 성전 안에서는 이 소리가 들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항상 여러분 홍해바다 갈라질 때 아무도 홍해바다 하나님 가르실 줄 몰랐습니다. 이때 모세가 뭐랬는지 아세요? 아우성을 지르고 소리소리 지르는 사람들 앞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일수록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뭘 합니까? 부르짖고 기도해요. 여러분 문제 왔을 때 예수의 사람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버려요. 믿기지 않는 일이나 내가 중에 홍해 길이 열려요. 여러분 축복의 현장이 오늘 이 자리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범사위에 이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